아초 유니버시티. 이번에는 메타휴리스틱을 시스템 시작화 과목에서 왜 공부하게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음과 같은 비선형 함수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가정합시다. 함수 f(x)는 12x의 5승 마이너스 975의 x4승 플러스 28,000x의 3승 마이너스 345,000x 제곱 플러스 180만 x. 이때 x는 0과 30일 사이의 정수값을 갖습니다. 이런 다양한 그런 값 중에서 함수 f(x)를 최대화시키는 그런 변수 x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처음 보기에는 간단하게 보이지만 이 함수 f(x)를 최대화시키는 x를 찾기가 쉽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 방법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 먼저 그래프를 그려서 함수 f(x)를 최대화시키는 x를 찾고자 했을 때 x의 5승에 대한 오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미분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f(x)를 미분했을 때 4차식이 나옵니다. 4차 방정식을 풀기도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이 함수 f(x)는 우리가 매트랩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오른편 그림과 같이 이렇게 생긴 형태의 함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가 20일 때 함수 f(x)가 최대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알수 있지만 실제로는 x가 범위가 굉장히 넓을 때는 더더욱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휴리스틱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휴리스틱 방법은 기울기 탐색 방법입니다. 만일 우리가 x 이퀄 0에서 검색을 시작한다면 점차적으로 오른쪽으로 감에 따라서 함수값이 증가함을 알수 있는데 x 이퀄 5에서 함수값이 가장 커지고 또 더욱 오른쪽으로 간다면 함수값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울기 탐색 방법을 적용한다면 x 이퀄 5까지 움직이고 거기서 더 이상 다른 해를 찾고자 검색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휴리스틱 방법으로 우리가 양분법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양분법이라는 것은 x값에 대한 하한값과 상한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중간값을 양분해서 상한과 하한을 양분해서 중간값을 새로운 시행해로 선택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한을 x 이퀄 0, 상한을 x 이퀄 6이라는 값으로 선택을 한다면 그 중간값이 x 이퀄 3이라는 값이 되겠죠. x 이퀄 3이라는 값을 선택하고 거기서 0과 3을 비교해서 3이 더 커지니까 더 좋은 값이 3보다 오른쪽에 있구나 라고 해서 3과 6을 또 선택을 해서 그 중간값 4.5를 선택하고 또 4.5와 6, 5.25를 선택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양분을 해가면서 점점 해는 x 이퀄 5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점은 앞에서 보셨던 그래프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최적화가 아닙니다. 물론 양분법은 그 시작하는 하한과 상한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찾게 되는 그런 해의 그 퀄리티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기울기 탐색 방법과 양분법이 찾은 해가 최적화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휴리스틱들은 중지 조건을 만나면 그대로 종료되고 더 이상 좋은 해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 최적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지역회를 갖는 그런 문제 중에서 하나의 지역회를 지역 최적회를 찾은 후에 종료될 수가 있고 따라서 휴리스틱의 시작 위치에 따라서 찾은 해의 성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휴리스틱을 여러 번 반복해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대규모 문제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더 효율적인 그런 접근 방법으로 우리가 메타 휴리스틱을 배우게 되고 필요하게 됩니다.